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이 처절한 절박감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말일이 되면 봉급날에 맞춰서 봉급이 탁탁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봉급 가운데서도 세금으로 받는 봉급만큼 안정적인 것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악화가 돼서 현장에서 아우성과 절규가 터져나오더라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슴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하게 치명적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잘못을 말합니다. 성공 기업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한 장병규 씨의 격정 인터뷰에는 현장을 아는 기업인들의 절규와 아우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중국 경쟁사와의 경쟁입니다. 인터뷰에서 김동호 기자가 묻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회사 크래프톤을 직접 창업한 기업인 입장에서 볼때 어떤가? 게임 산업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병규 위원장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중국은 200에서 300명이 야전 친대를 놓고 주 2교대 24시간 개발의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낸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이러니 경쟁이 안 된다. 그만큼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다. 과연 누구를 위한 52시간 근무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중국은 손발이 풀린 상태에서 뛰고 한국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부는 뭐 시작 전에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놀라운 일은 경쟁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데 정부가 자국 기업의 손발을 스스로 묶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제시장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정부는 아마 세계에서도 드물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NC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국정감사 차원에서 자기 회사를 방문한 국회의원 앞에서 게임 대작 큰 작품을 만드는데 중국은 6개월이지만 우리는 1년이 걸립니다. 주 52시간 타격이 큽니다라는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의 도입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되자 탄력 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기자가 묻습니다. 주 52시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니까 장병규 위원장이 좀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업 신생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싫어한다. 총 52시간을 맞추는 법안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우리를 외국과 자꾸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대외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일본은 사실상 엔화가 기축통화이고 독일은 통일된 국가로 유럽제 중심에 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거시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한 것은 정말 위험하다. 한국은 게다가 저출산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령화 세대는 돈이 없다. 앞으로 저녁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갑은 점점 얇아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경기가 하강 추세에 들어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나라 전체의 노동 투입을 감소시킨 것은 정확하게 1988년도에 일본이 노동법을 개정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본의 장기 불황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특히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그런 분야를 비롯해서 전 산업의 전방위 파급 효과를 부정적으로 크게 미칠 것으로 봅니다. 제도의 하방 정식성 때문에 일단 한번 만들어진 그런 제도는
다시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남기는 가장 나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 52시간 제도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생산성 상태에서 자신과 형편이 다른 국가를 부러워하여 추진되는 이상적인 정책들, 관념적인 정책들, 현장과 유리된 정책들로 인하여 한국 산업의 기반이 많이 내려앉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그나마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상당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그런 긴급 조치를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불가능하면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정 기간 동안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 상황으로 넘기는 것도 한 가지 극복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틀릴 수 있으며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자마자 교정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